안녕하세요, 레고인생입니다. 오늘 갖고 온 레고는 바로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이 뭐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내 레고 회사인 옥스퍼드에서 판매된, 저기 지금 보시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리안워 스페셜 에디션으로 발매가 된 셔먼 탱크입니다. 품번은 BM3527이고요 피규어는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스 뒷면 한번 살펴볼까요? 박스 뒷모습입니다. 셔먼 탱크가 흑백 사진으로 한 장이 들어가 있고요. 피난가는, 즉 남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남매라 해야 되나? 한 무리의 피난민 두 명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선은 피규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피난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자 한 명이 있고요. 보따리를 싸고 가는 한 남자 피난민도 보이고요. 이제는 미군입니다. 미군의 셔먼 탱크 조종병이고요. 미군 셔먼 탱크의 총 지휘관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일단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 요렇게 되고요. 이 종이 옷은 찢어질 위험이 좀 있어 보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피난 보따리도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선은 본체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국제왕국 건물입니다. 자, 여기 원래 지금 여기 저 손잡고 있는 이 위치에 셔먼 탱크 고정판이 있고, 여기 셔먼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걸 산 용도는 스톱모션용으로 산 거기 때문에 둘다 시원하게 떼버렸습니다. 저 검은색은 안 떼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의 메인인 셔먼 탱크입니다. 우선 앞쪽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에는 간단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위치에 기관총이 달려있고요. 옆은 이 상태이며, 후방은 이 상태이고, 다시 옆쪽은 이 상태입니다. 뭐, 바퀴는요, 솔직히 말해서 잘안 굴러갑니다. 자, 이거는 그냥 나무 소리고요. 포탑은요, 이게 너무 잘 빠져가지고 이 부분이 고정이 안 되거든요. 고정이 딱 하나만 돼가지고요, 잘 고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본드로 붙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빠지냐? 지금 이 위치를 뺐기 때문에, 본드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이거 자체가 빠집니다. 이 면에서는 옥스퍼드가 2016년도쯤에는 결합력이 안 좋습니다. 그럼 그러면 2018년에 나온 코브라젠트당 K2 표준차를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셔먼 탱크 옆으로 밀어주고요. 이 흑표전차를 보시게 된다면요, 바퀴는 여전히 잘, 이 부분에서 안 굴러가는데 잘 굴러가고요. 이거를 딸려야 더잘안 떼집니다, 솔직히. 저거 하나로 고정되는데 이것은 딱 보면 세 카드로 고정됩니다. 그럼 다시 그냥 일단 메인이 셔먼 탱크만 보면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제품에는 저 탱크 말고도 신기한 요소가 몇개 있는데요. 우선은 건물입니다. 자, 건물을 딱 갖고 오고요. 건물에 보시면요, 지금 이 간판이 딱 이렇게 붙여져 있다가 떨어지는 모습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6년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작게 보시면은 코드네임 코브라 제품에 박스도 있고요. 여기 허쉬 초콜릿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스톱모션을 한번 찍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벤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그 영상의 주제는 무엇일지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이메일과 함께 적어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은 이 아래쪽에 이쪽에 뜰 겁니다. 그럼 됐고, 이제는 간단한 디오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디오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이름하여 전장으로 간다입니다.
자, 오늘은 옥스포드 셔먼탱크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그냥 끝내기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에 네, 국제왕국이 네, 적혀있는 이 45에 9999로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화는 내용은 녹음을 할 건데 만약에 없다면 그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영상이 만약에 안 된다면 뭐 유화관 버려버렸네요. 자,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레고 인생 다음에는 더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